안녕하세요. 쉽고 짧은 영어 성경구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보시면요. 자, in the beginning이죠. 자, in the beginning.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똑같습니다. 예, in the beginning. 태초에. 자, was입니다. was. the word. 자,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말이 많습니다. 이제 was가 하나, 둘, 세개 나오고요. 그다음에 word가 지금 하나, 둘, 세개 나오고. 그다음에 God, 하나님도 두번 나옵니다. 이게 반복되는 말만 잘 정리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암송할 수 있습니다. 예, 태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자, word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었다. 자, 다시 봅시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다시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대체 말씀이 계신다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and입니다. and. 자, 더 발음하지 않고요. 그냥 and the word. 자, word가 또 나왔죠. was with. 자, with. th 발음인데요. with. 자, 우리 with 코로나리 with 함께 God입니다.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with God. 자, 그 말씀이, 자, 말씀이 대문자로 썼습니다. 소문자 아닙니다. 그 말씀이 was with God. 하나님과 with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자, 그 말씀이 그리고 and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자, 여기 이제 was가 뜻이 비동사죠. 이게 있었다. 과거형입니다. 비동사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있었다 또는 이다. 좀 과거형이니까 이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형 is의 과거가 된 건데요. is가 있다 또는 이다인데요. 과거형이 됐으니까 있었다. 그리고 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개, was하고 두 번째 was는 있었다가 됩니다. 다시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자, 두줄 같이 읽어볼까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자, 셋째 줄 보시면 또 n이죠. And word was God. 자, 두째 줄하고 같은 같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with가 없습니다. And the word was God.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자, 비동사 여기 was가 두 가지 뜻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있었다고 두 번, 마지막 세 번째는 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우리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된 거죠. 그러니까 was가 세번 나오지만 두 위에 두 개는 이었다고, 그리고 위에 두 개는 있었다고, 세 번째는 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자, 여기 with가 빠진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어떻겠습니까? 태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자, 여기 함께 봤으니까요. 다시 해볼까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자,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외웠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서 한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